안녕하세요, 차홍입니다. 오늘은 크로스 번웨어를 하려고 해요. 혹시 영상을 보면 안 돼요 헤어법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. 크로스로 할 수 있는 좀 유니크한 여름에 연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굉장히 쉬운데요. 우선 머리를 업사이를 하거나 뭔가 연출할 때 내가 잘 그런 느낌들이 잘 안 나올 때는 시폰 소프트 왁스라고 해서 머리 이렇게 번웨어, 업스타일 아니면 연출해야 할 때 도움을 주는 제품이거든요. 영양을 공급하면서 머리의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. 이렇게 한번 쓱 도포를 해주시고요. 오늘 이렇게 텍스처가 살아나죠? 이 상태에서 사선으로 여기 귀 있죠? 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반대편 귀 아래쪽 있어요. 이 네이프 쪽 라인으로. 근데 정해진 건 없는데요. 이렇게 사선으로 머리를 탈 거예요.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. 이렇게 딱 타는 게 아니고요. 겉을 훑으면서 오는 느낌으로 타주세요. 이렇게 타서 손으로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고 이 머리 넘겨놔 주시고요. 여기서 머리 이렇게 꼬아주세요. 여기서 번을 하나 만들 거예요. 이렇게 대충 이렇게 번을 하나 말아서 가시번처럼 남겨두시고요. 이럴 때 또 대핀이 있어요. 대핀을 이용해서 여기를 힘있게 핀 중에서 제일 크고 강한 핀이거든요. 이렇게 대핀을 이용해서 매듭 부분을 힘있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. 이렇게 미니 가시번 하나가 만들어졌죠? 그리고 요 밑으로 이렇게 하나 있는 부분 있죠? 사실 반머리를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도 하나를 번을 만들 거예요. 사선으로 반대편 부분에 또 이렇게 하나를 또아리를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또아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대핀으로 머리가 가느신 분들은 중핀이나 실핀으로 하셔도 됩니다. 저는 한 번에 힘있게 하려고 대핀을 이용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잔머리가 떨어지는 머리가 있다면 이렇게 잔머리도 좀 떨어뜨려도 괜찮고요. 아까 왁스를 살짝 쑥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그리고 이 가시 부분 있죠? 이렇게 끝 부분은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서 조금 더 뾰족하고 힘있게 고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좀 유니크한 크로스 가시번 스타일이 완성이 됐습니다. 한번 시도해보세요. 좋아요, 구독은